과포한 뉴기니에서 대한뉴스 윤남 허동원 이세훈 특파원의 보도. 남태평양의 섬나라 과포한 뉴기니에 광활한 원시림에 도전해서 자원을 개발하는 우리나라 산업전사들이 있습니다. 한라자원 남양팀버회사는 지난 1981년부터 2000년까지 20년간 320만 입방미터의 원목을 벌채해서 국내에 들여오기로 계약하고 우리나라 관리직과 기능공 53명을 현지에 파견해서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지인 300명도 고용하고 있는 이 사업으로 2억 800만 달러의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또한 고급 종이의 원료인 우드칩을 매년 12만 톤씩 20년 동안 259만 톤을 생산해서 1억 6,800여만 달러의 수입도 올릴 것입니다. 원목과 화학 펄프 원료는 우리나라 전체 수요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해온 실정이던 것을 파푸아 뉴기니 카풀루크 산림 개발에 우리 기업이 참여함으로써 자원 개발에 있어서 획기적인 전환점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우리의 산업전사들은 이렇게 세계 구석구석에 진출해서 국가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